함께 할 텐데 여러분 아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솔로로 변신한 샤이니의 종현! 높은 목소리 노래 강균성 전우성!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솔로로 나오면 뭐가 허전하냐, 허전하냐 뭐. 좋은 건 뭐냐. 종현은 어때요? 제가 경력이 7년, 8년 차인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첫 데뷔거든요. 그러네, 솔로로는. 떨린데 사람들한테 떨린 모습을 보여주면 기대치를 하락시키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말랐어요, 근데? 부담감 때문에 살이 좀 빠졌네요. 진짜 많이 말랐어요. 아니, 아까 5kg 빠졌대요. 그 많은 노래 중에 애착하는 노래가 한 소절만 좀 불러주면 안 돼요? 타이틀곡을 가사를 써서. 나잖아 좀 미친 것 같아 널 보고 있음 미칠 것 같아 오 약간 목소리도 약간 미친 것 같이 부르네요. 그래요. 홍세영 씨도 뭐 심심하면 노래 한 곡 노을 노래 들어보면 안 돼요? 아, 노을! 저희 큰언니인 줄 알았어요. 같이 내리면 더 아쉽다. 같이 내리면 근데 이슈가 되시는 그분이랑 왜 형 취향에 맞추려고 그래? 어쨌든 낫거든요. 지금 나가서 좀 살짝 좀 불러줘볼게요. 네 목소리 회사에서 사고 친다고 따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남자친구 달라졌어요? 그래도 이제 좀 돌려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기분 친절하게 했네요. 예, 친절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오, 많이 발전됐는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서러운가 봐요. 그 아픈 손가락은 저보다 두 살 위인 저희 누나죠. 영규야, 분리수거 해야지. 아니 한 번. 영규야. 영규 집 내가 용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아들 딸 구별해서 사랑해 주실 거면 누나만. 업신 여기는 게 많았죠. 무시하는 게. 아버지도 막내가 딸이었거든요. 예. 너무 이뻐했어요. 딸바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관악반이라고 악기 이렇게 네. 관악기 관악기. 네, 관악기. 이수한 표정을 해야 되니까. 부탁드릴게요. 본인 소개요. 아 우리 딸. 공주님 이제 학교 늦으면 안 되니까 아빠가 차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일찍 일어나서 가면 될 곳을 누나. 아 뒷자리는 저희는 뒤에 앉아서 좀 힘들게 가요. 이제 3~4만원씩 받아요. 그것도 이제 안 주고 버스비도 없는데 걸어 가라는 얘기야 뭐야? 네, 추는 본인이 용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냐고. 왜 가만히 있어도 돈을 받냐고. 왜 막내한테도 남도, 그렇게 돼요? 이렇게 나왔지. 표정이 벌써 안 본인처럼 불만이 많아요? 동생도 생각하기엔 아빠가 누나만 챙기는 것 같아요. 네. 용돈은 그냥 막 화만 내고. 또 본인은 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또 뭐가 서러웠어요? 고기 말고 누나 신발이랑 코트 사와가지고 근데 아직도 안 사줬어. 아, 저기 딱 맞아요? 안 맞지 않아요? 아 맞지는 않아요. 일로 와봐. 앞에 다 남았어 지금. 앞에 다 남았어. 벗겨지겠어. 야 집으로 옆으로 가봐요. 어 녀석 못 매졌네. 지금 아픈데도 아우 그냥 신는다는 거죠. 속상한 일이죠. 신발 벗어라. 엉덩이 빵빵하네 이 녀석. 남동생도 집안일 많이 해요 막? 네 거의 다 해요. 밥을 해줘? 누나 밥이요? 성격 안 보여준대. 아, 아빠한테 안 보여줘요? 아니야? 야, 뭐 한 정도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집트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1등도 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귀찮아요? 근데 바빠지는 게? 누나가 원하는 걸 하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누나는 누나가 원하는 일 하니까 뭐 이 나이 때는 사실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그렇죠. 분명 존재하고 그럼. 우리가 모두가 느꼈었잖아요. 질풍노동. 네, 누나가 뭐 이집트 가서 1등하고 아무리 그렇게 하고 왔다고 해도 왜 내가 밥을 차려야 돼? 왜 내가 무조건 이해? 구멍난 신발을 그러니까 아니요. 안 사준 거는 어떻게 생각해? 아니요. 한 달 안에 빵꾸납니다. 왜? 뭐 하는데? 아 제가 축구 때문에 뭘 걷어차죠 자꾸. 네. 구멍난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아니 아버님 지금 제가 신발은 제가 하여튼간 다음 주 안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해요. 차별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예요? 먹을 거는 누구나 공평해. 족발을 시켰다. 그럼 누나가 줘야 된다고 하면서 다 누나가 먹고요. 한 조각 한 조각 나머지는? 다 누나가 먹죠. 다 먹어요? 누나가? 누나가 이제 자기가 먹을 거라고 먹지 말라고 해요. 먹으러 가냐? 아, 아버님 치지 마요 아버님! 왜 이리 쳐요 아버님! 그렇게 많이 먹은 거 같지도 않는데 왜 이리 많이 먹냐 하면서 그냥 있으래요.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여러분 오해. 자 어떤 오해입니까? 이제 저도 일부러 막국수 같은 경우에 잘 안 먹어요. 아이들 이제 그 피자는 피자 이렇게 아니 딸아이 먹으라고 해요. 네 개를 예 정말 네.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아 그러면 앞에서
누나 너무 목말라 콜라 좀 주면 정말 이런저런 질투가 나게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이에서 동생들이 누나를 공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돼서 싸우게 돼서 관계 자체가 좀 사춘기다 보니까 더 틀어지게 되는 거 같아요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당연시 여기는 게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거 있어요 예. 내 조각 먹는 게 당연해요? 배고프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셋이 8개, 먹는데 8개. 본인이 4개 먹는 게 당연해요? 여덟 개를 3으로 나누면 몇인데? 두 명은 두 개. 어머님은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보통은 아니 그럼 자신 있게. 아니 근데 어머니 어머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얘기하던 건 했어야 되니까. 자랑은 하고 끝까지 안 시켜주세요. 어머님도 딸이 더 예뻐요? 아니요 전 아들이 볼 때는 어머님은 어때요? 집에서 갈비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 형님은 왜 갈비찜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그런 거고 이제 누나는 학원 갔다가 오면 얘기를 들어보면 먹는 것 때문에 좀 째째하게 생각했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자유는 시작되거든요 인간 존중의 시대 먹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피자 먹고 너도, 싶어요? 너도 피자 먹고 싶어요? 제일 좋아하는 네. 데잖아 피자를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야 동선 내려오세요 실컷 먹으시라 앉아 이렇게 앞에 너도 이제 야 하나씩 콜라 하나씩 잡아 콜라 하나씩 잡아 한 판씩 줘요 한 판씩 공연이랑 그래서 누나 거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이거는 또 급하게 먹으면 안 되니까 예 그런데 저희 이제 막둥이 아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 좀 보기 좋은데 그래요 누나는 그 저장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걸 알고 있었어요 이름이? 그걸 막상 느껴보니까 진짜 얘네가 나한테 많이 쌓였구나 그런 걸 느끼니까 좀 아버님이 좀 공평하게 바로 좀 잡아 주실 거는 좀 잡아 주는 게 일본어를 잘 복잡하게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야지 사랑합니다 고민이네 저는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이런 마찰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건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동생 입장에서는 지금은 너무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 같아요 균성원이 자분자분 얘기 좀 해주세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얘기 좀 해주시죠 물론 부족한 우리가 인간이지만 정확한 기준을 두고 어디 유니세프에서 오셨어요? 아버님 그렇게 나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117? 127 117 이번 고민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평소 교양이 넘치시기로 유명하죠 아 아침 점심집 흔한 아침 풍경을 소개할까 합니다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계속 한 노래로 음악 소리는 어찌나 또 크게 틀어놓으시는지 랄랄랄랄랄랄 아니야 엄마가 이웃주민들도 난리입니다 사고는 어머니가 치시는데 뒷수습은 항상 앞에 6년차이 돼 연습생 기간인데 그러니까 연습생 기간이야 이거 아이돌이야 아이돌 연습생 아이돌 연습생 기간인걸요 보통 평균 6년이죠 네, 평균 6년인데 6년 야. 뭐에 좀 빠져보신 적 있어요 그러다 머리 빠져요 천천히 자라는 게 야, 이거 어디까지 기르실 생각이세요? 딱 여기까지 지금 이미 안 어울리세요 어머니가 어느 정도 춤을 추시기에 여기까지 나오시게 됐는지 한번 볼일 보러 뭐 잠깐 나가실 때 이외에는 거기 나중에 고기만 친구야 비들어 건배를 하자 내었어요 아, 그러면 어머님이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춤을 좀 추시겠는데 그죠? 제가 보기엔 안무라기보다는 우리 눈동에 가까울 진짜 얼추 없었나 보다 높이 들었어요 나는 높이 들은 거야 좋은 친구야 춤 실력으로 대회를 나가겠다시는 거예요? 성우 어머니랑 뭐 그렇게까지 결정 안 될 것 같은데 고막도 터질 것 같고 얼마나 큰 통이지 네, 그렇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 표정 보였어요 왜요 왜요? 네, 그리고 또요 네, 근데 네, 너무 시끄러우니까 친구 통화 네, 문제가 많다며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카바레 같은 데 가는 거 아니냐 어, 한 그런데 세 번 정도 들으면 또 진짜 짜증나네 네, 너무 힘들어서 아, 일부러 조용한 데서 근데 꽂히셔갖고 계속 춤을 추고 계시는 우리 춤을 신나게 추고 나면 스트레스가 목도 잠기고 거시기 입도 마른다 근데 6년 뒤에 나가시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당장 대회 나가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어쩔 수 없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젊은이들은 흔히 하는 말로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아. 번식률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15마리도 나온 새끼를 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쉬운 살이 넘어서는 내가 대학을 갈 것이다 제가 실버 댄스 춤 대회를 한번 개최를 하고 싶어 63살에는
전국 일주 우리나라. 아, 우리 어머니. 학교 졸업도 해야 되고 막 디스코 추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전공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셨어요. 새내기 우리 어린 친구들이랑 다니실 텐데. MT 가도 저 춤추세요? 안 췄죠. 네? 오늘 잠깐 제가 좀 맛보기를 한번 볼까요? 예. 제1회 실버 댄스 대회. 자,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 춤을 추기 위해서 정희님을 박수 모십니다. 자, 우리 가수분들도 맞춰주세요. 내가 지쳐 있을 때 인구야. 저를 보고 혹시 긍정의 저기를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닙니까? 아, 올려서 에너지를 받고. 야, 엄마는 나머지는 제가 있어. 사비로서 이것은 모르는데 제가 네. 근데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지쳐 있을 때 그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제가 있을 때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감사의 노래로 이 노래를 연락을 어떻게 해오실 수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저희 방송국에 감사를 해야 될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아마 즐겁게 춤을 추시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시고 이런데 아드님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내 카세트 가게 16까지 볼륨이 올라가요. 안 나가. 아무것도 안 나가. 아, 제로. 아이고, 이거 그 귀에 꽂는 거. 이어폰. 그것을 꽂고 하니까는 아무리 그래도 사회복지로 근무하신 분이 즐기면서 이런 춤도 한 번씩 이렇게 추면서 막 어머니 어떠세요? 옆에 계신 그 남자분이 주인공이 네, 친구 집에 가끔 놀러 가는데 네, 그 노래 틀으시고 바로 틀으세요. 친구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얘기하려고 하는데도 나 나가자 그래가지고 집 앞. 어머니 진짜 편하게 생각하시네요. 네. 뭐라고 하세요 어머니는? 나 지금 이것은 아니다. 누가 이렇게 핀잔을 준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나 이거 춤 멋지게 연습해갖고 노래교실에서 만난 사모님 네. 저 이 춤을 앞으로 멋지게 연습해가지고 본인은 본인 스스로의 어머니처럼 정해놓은 버킷리스트 상에 있었는데 네. 어머님이 이치게 살면 춤출까봐 어머니 노래 틀까봐 그렇습니다. 뭐, 대화도 예전처럼 못하고 그렇다는 게 아쉽대요. 네, 행복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네. 주민 씨부터.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아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원장님을 하셨었거든요. 유치원 원장님 한마디 하세요, 엄마. 어머니. 예. 전 네 살이 아닙니다. 전 네 살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들이라고 해주세요. 앞에 뭐 사랑하는 예쁜 금방 일어난 이런 거 안 해도. 이렇게 방송 탄 이후로 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으셔서 왜? 이제 그때부터 안 하세요 그렇게. 아 진짜. 근데 사실 그걸 제가 뺏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놔둘 걸 했구나. 네 놔둘 걸.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고 다시 말했어요. 다시 해달라고 해. 엄마 솔로 데뷔한 아들이라고 불러줘. 괜찮아 이제. 저희 어머니도 좀 같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시는 게 지금 그 춤을 추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리운 것 같아요. 내가 어느 거예요? 저 언니 같아요. 우는 거예요?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버킷리스트가 있다는 것도 솔직히 저도 막 난 존경스럽고 네,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자, 자 어머니 마지막으로 아드님한테 한마디. 아주 줄일 수는 없고 아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라봐 멈춰다. 어? 언제 편한지 보여주세요. 자, 큰큰 어떻게 넘어갔나요? 아! 제목이 천사인가 악마인가인데 저에겐 장작 3년이나 네. 이사님 이렇게 이사님 퇴근하실 때까지 매일 밤 9시가 와우. 넘도록 일하면 그중에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건 지가 있어요? 지금 좀 시키는 거야 이 사람 남자 직원들한테만 히스테리 부리는 이사님 야 신기하네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사님이 싫어하는 거 같아요. 보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게. 어느 정도 이사님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평균 6시 퇴근인데 저희가 이제 퇴근을 하려고 옷 다 입고 이사님이 가신 줄 알고요. 엘리베이터 딱 기다리는데 이사님 마중 나왔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4, 5번은 계세요, 그렇게. 이사님이 거의 매번 그 다음에 회사 슬리퍼가 있는데 저희가 많은 분 이사님이 퇴근을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퇴근을 하게 돼요. 한 2, 3시간을 먹으니까
집에 들어간 시간이 뭐 그게 너무 잦으니까 저희 선배분 한 분은 오빠 같은 이사님이 여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시다면서요? 이사님 뭐 사주세요라면 뭐 사주고. 혹시 이사님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아, 안 했어요. 43살인데 아직 안 했다? 오, 아무 말도 안 해요. 남자는 잡고? 예, 남자는 남녀 직원 정말 많이 차별하고. 어디 계세요?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을 많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서가 타 부서보다 지금 저도 퇴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단 아니 어떻게 그걸 골라서 할 수가 있어. 남자분들은 이제 개발 쪽 일을 좀 많이 하고요. 네. 개발 쪽은 자기 개발을 자신들에게 친절하다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높은 입 하겠습니다. 있어. 만약에 저면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본인들이 생각해도 이사님이 남녀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솔직히 말하면은 먼저 오셔서 챙겨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사님하고 단둘이 영화를 보면 된 거야. 일부러 잘못 봤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퇴근 같은 건 빨리 시켜주세요, 이사님께서. 네, 할 일 다 했으면 먼저 퇴근하니까. 이해를 받았어. 지금 이렇게 이분처럼 고민이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도 있는데요. 네. 와이프가 별로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지. 주말 같을 때 애들 한 번씩 보면 애가 연차 냈는데? 네, 저 승인까지 다 받았는데요. 딱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전화번호 내달라. 그럼 옆에 분도 여자친구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사님 모르게 퇴근을 좀 일찍 하려고 하면 왜 유부남을 괴롭혀? 행동을 하시니까 이런 이사가 어디 있습니까? 남 데이트할 때 같이 갔다고요? 평일에는 당연히 데이트를 못 하고요. 헤어지자고 이제 그만하자고.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제가 보는 게 또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 12년 정도 사귄 여자가 있었고요. 괜찮은 사람만 있으면은 더 결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결혼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입주하는 게 제 이사님 정도는 물론 나이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이고 조금. 그다음에 집이 저희들한테는 안 그러시지만 그다음에 좀 저희가 판단했던 상남자 같은 스타일이에요. 왜요? 저를 보여줘도 좀 잘 안 느껴지는데. 네, 한 말씀 해주세요. 결혼하셔도 남자 직원들한테 계속 일을 많이 시키실 건가 보네요. 고민이에요, 아니에요? 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인 회사 때문에 제 1의 가족이 지금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호성 씨.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3, 2,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대표로 왔어. 110. 114. 사야 되거든요. 114.